우리는 다 살아봐야 몇십 년이. 마지막 일생이다. 내 앞에 직접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마지막 일생. 누구든지 한 번을 더 윤회할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자주 이 사람을 보면서 공부 못하면 기운을 못 이겨. 한 번 올 수는 있어. 또 물러가고. 몇 년 있어야 또 한 번 오고. 왜? 그 사람들은 윤회를 하면 더할 사람들이라. 그만큼 내가 답답하지는 않아. 답답한 너희들은 윤회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내 생이 한 번만 더 있어도 당신들 이만큼 안 답답해. 이 원리를 이렇게 크게 풀어. 나는 윤회를 더 할 사람입니까? 이래 쳐묻지 말고 이제 나는 전부 다 그래 물으니까 이거 대답하다가 죽어야 돼. 답답한 놈은 윤회가 없어. 조금 답답하다가 많은 놈은 한 번도 윤회할 거고 하나도 안 답답하고 그냥 단순한 일을 하러 다니고 웃으면서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이 사람들은 윤회를 두 번 하니까 하나도 안 답답해. 그래서 그런데 안 쫓아다니네. 마지막 일생을 사는 너희들은 대승불이다. 너희들이 홍이 인간이고 너희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너희들 인생을 불태우고 간다면 미래는 평화가 올 것이. 이 후손들이 이 길을, 이 선배님들이 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 감사하고 너희들을 그리면서 받들 것이다. 마지막 일생에는 이름을 남기는 거로. 그래서 그분들을 받드는 시대가 앞으로 이게 후천시대다. 우리가 후천시대에 지금 일대들입니다. 후천시대는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고 2012년 동지까지가 선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22일 동지. 그래서 그 날을 축우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구 멸망 소리까지도 했고 지구 종말 소리도 하면서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날짜. 이제 선천시대를 마치고 후천시대를 여는 시대를 이야기한 거를 저거가 아는 방법대로 전부 다 저거 논리대로 이야기해놨다 보니 이 세상이 다 헷갈린 거라지. 우리는 그 주역들입니다. 일대들이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는 그 길이 펼쳐진다 이 말이야. 그 길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쓰라면 무소유의 이 세상을 떠나라. 우리가 사는 것은 네가 가진 것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니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할 뿐이고 그게 필요한 연장들을 다 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쓰고 홀연히 떠나면 되는 것을. 우린 재산이 없습니다. 내 영혼 자체가 이것이 대자연의 보물이지 우리는 어떤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이 무소유라고 하는 거야. 무소유하니까 네가 지금 옷 입는 것도 네 거 아니니까 벗어내버리라가 아니고 잘 써. 그것이 이 사회고 그것이 너한테 주는 혜택이니 잘 쓰고 떠날 때는 홀연히 떠나는 것이다. 생활도를 닦는 것은 이 홍이 인간들이 마지막 인생을 살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마. 가지 낳고 들지 마라. 내한테 준 것이 있다면 이걸로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연장이 있으니 무언가를 이 사회에 일을 하는데 힘으로 쓰도록 하라. 그러면 그걸 잘 쓰는 자 또 줄 것이며 그 연장을 잘 쓰는 자에게는 항상 그 연장을 줄 것이다. 엄청난 경제도 줄 것이니까
욕심내지 마라. 인자 시작입니다. 후천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길을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누구든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고, 이제는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을 배웠는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우지 않았던가? 누가 그런 것을 만들어냈던 이 역사를, 이런 단어를 배운 사람은 이 민족밖에 없어. 그것도 우리밖에. 조상의 얼을 너희들이 빛내야 돼. 저마다 소질을 갖춰가지고 안으로 힘을 갖춰야 되는 독립을 일으켜라 했고, 그 힘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이걸 배운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그게 홍의 인간들의 사명이, 숙명이. 그걸 어기고 사는 자 누구든지 어려워진다. 이해됩니까?